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해마다 연말이 되면 주위를 되돌아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1년 12월 새해를 앞둔 연말에 진주동 부새마을 금고에 귀한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이웃의 사랑을 전하는 새마을 금고 MG막 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에 올해는 영탁팬클럽에서 진주동 부새마을 금고에 백미 365kg을 기부하고자 직접 금고를 찾아주셨습니다. 1년 365일 내내 가수 영탁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영탁팬클럽 서부경남 옆집타기의 윤보라 회장님 외 회원 세 분과 진주시 산청거창 함야 합천군 이사장 협의회 유수생 회장님, 봄금고 강성근 이사장님, 초장동 최수한 동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봄금고에서 기탁식을 갖고 관내 진주시 초장동 행정복지센터에 백미를 전달하였습니다. 새마을 금고 사회공헌 사업인 사랑의 좀돌이 운동은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후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 사회활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영탁 팬클럽에서 좀돌이 운동에 함께 참여해줌으로써 다가오는 새해에도 팬클럽의 열정만큼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해준 영탁팬클럽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진주동 부새마을 금고는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며 뜻깊고 좋은 소식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